강원 북부 산지에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오전까지 고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5월 중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기상관측 이래 이번이 처음인데요. 때늦은 설경이 장관을 잃었지만 일부 농민들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는 굵은 눈발이 쏟아졌습니다. 공식 관측 지점은 아니지만 설악산 소총봉에는 4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5월 중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기상 관측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10cm 넘는 눈이 쌓인 해발 1458m 바랑산 정상 주변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 위에는 새하얀 눈꽃이 내려앉았고 관광객들은 때늦은 설경을 연신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구경도 못하지.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눈이 높이 쌓이고 기분 좋습니다. 발왕산 관광시설 직원들은 다시 눈삽을 꺼내들었고 종일 제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5월 중순에 이렇게 눈이 오는 건 진짜 저도 여기 30년 근무를 했지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때늦은 폭설에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고지대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주민은 눈 때문에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동해 피해는 전체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확을 하나도 못하고 다 버려야 될 그런 위기입니다. 기상청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이면서 일부 빙판길이 있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